할게요. 법이 나오네요. 일상 8단원이에요. 법.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회 규범이다. 사회 규범이에요. 사회 규범의 종류에는 관습, 종교, 도덕, 법규범이에요. 법규범. 오늘날에는 관습, 종교보다 도덕과 법이 더 중요한 저 뭐라고? 오늘날에는 관습 종교보다 뭐라고요? 도덕과 법이 더 중요하대요. 여기 볼까요? 사회 규범의 종류 네 가지 나왔네요.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규범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의식주, 관원상제. 뭐 이거 어기는 사람 별로 없죠, 관원상제. 결혼식 하잖아, 다. 그지? 또 돌아가시면 다 하잖아, 그지? 제사도 다 하잖아, 그지? 나름 해요. 종교교범 볼게요. 종교에서 지켜야 할 것을 정해놓은 거예요. 십계명, 불경 같은 거예요. 도덕,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거, 이런 거. 국가가 지키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청소년보호법, 이런 거. 법과 도덕을 한번 비교해 보죠.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에요. 정의 실현. 규율 대상은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해요. 결과를. 강제성이 있고요. 명확성이 있어요. 위반 시 국가에서 제재를 받고요. 처벌을 받아요. 그죠? 법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명확성. 다른 사회 규범에 비해서 내용이 명확하대요. 도덕은 목적은 선의 실현이에요. 규율 대상은 행위의 동기랑 양심이 대상이 돼요. 자율성 추구, 강제성이 없거나 약해요. 위반 시 양심의 가책, 사회적 비난을 받아요. 도덕은 법하고 틀리죠. 일상생활 속의 법. 사람은 법의 울타리 내에서 보호와 규제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아까 정의가 하나 있었죠? 정의랑 제재가 있었어요. 정의. 다른 사람이 동등한 대접을 받고, 아니,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접을 받고,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는 것이 뭐예요? 정의래요. 그죠? 정의에 정의가 나왔어요. 제재는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국가가 처벌하거나 행위를 금지하는 게 제재가 될 거예요. 처음이라서 좀 지루하네요. 법의 필요성. 왜 필요하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권리의 내용 및 권리 구제 방법, 위반 시 받을 제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뭐라고?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권리의 내용, 또 권리의 구제 방법. 위반 시 제재를 규정하고 있어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방지해요. 그죠? 법이 왜 필요하냐? 분쟁 해결을 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합리적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 기준이 될 거예요, 법은. 법의 목적, 공공복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정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 각자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죠? 법의 목적,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봤어요. 법의 종류 볼게요. 법의 종류. 공법이 있고요. 사법이 있고요. 사회법이 있어요. 크게 보면요. 공법. 개인과 국가 관계, 국가 기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야, 공법. 헌법과 형법, 행정법, 소송법, 세법, 병역법, 선거법들이 공법에 속해요. 개인과 국가,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알았죠? 사법 볼게요. 사법은 말 그대로 개인과 개인이에요.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죠? 민법이 있고요. 상법이 있어요. 개인 간의 사적인 재산 관계나 거래 관계,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게 민법이에요. 재산권, 계약, 손해배상, 약혼, 혼인, 친족에 관한 거, 유언에 관한 거, 상속에 대한 거가 민법에 있어요. 알겠지? 그다음에 상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거래에 대한 그런 활동을 규율하는 법이 바로 상법이에요. 사회법 보자. 개인 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해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바로 사회법이에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빈부격차, 환경오염, 노사갈등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해요. 그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증가합니다.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볼게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요.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자유방임적 뭐요? 자본주의야. 거기서 하다 보면 사회적 약자가 생기게 돼요. 알았죠? 목적. 사회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모든 구성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격은 사법의 영역인 개인 간의 관계에 누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요? 국가가 개입을 하게 돼요. 여기에 개입하는 거요. 사법과 공법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게 돼요, 사회법은. 종류는 노동법이 있어요. 경제법이 있고요. 사회보장법도 있네요. 요거는 좀. 그러니까 우리 사회법에는 노동법이 있고, 경제법이 있고, 사회보장법이 있구나. 사법에는 민법하고 상법이 있구나. 그죠? 그다음에 공법에는 뭐가 있어? 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 세법, 병역법, 선거법 등이 있구나라고 보시고요. 여기에서도 요 안에 이런 거에 대한 법들이 있지. 이거 다 민법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법의 단계 볼게요. 페이지 하나. 자, 헌법이에요. 법은 규율하는 생활 영역의 크기에 따라서 헌법, 영역의 크기라고 그랬어. 규율하는 생활 영역의 크기. 헌법, 법률, 그죠? 명령, 자치법규가 있어요. 자치법규에는 자치단체들이 만든 거잖아요. 조례랑 규칙이 있어요. 인천에서 만드는 거야. 시의회에서 만드는 거겠지, 그지? 거기에서 만드는 게 조례 규칙 같은 거.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이에요. 모든 법의 기준이 돼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해요. 국회의원들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끼쳐요. 명령은 대통령 명령, 뭐 이런 거요.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행정부가 만들어요. 행정부가 명령은. 조례와 규칙은 각각의 지방의회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드는 게 조례랑 규칙이에요. 알았죠? 지역 자치를 위한 사무를 시행하는 기준이 돼요. 뭐가? 조례랑 규칙. 자치법규가. 이렇게 번역하고요. 자유의 여신상이 아니라 정의의 여신상이죠. 저울 같은 게 있죠. 정의. 정의의 여신상이 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겠다는 공정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들고 있는 공정성을 얘기하고요. 저울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형평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칼은 엄격하게 하겠다는 거야, 법을. 강제성을 나타내요, 세 글자로 하면. 혜태상이죠. 혜태는 옳고 그름과 선악을 판단하는 고전 속의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뭐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법의 상징이 되고 있어요. 뭐 혜태제가 있잖아요. 그죠? 혜태상이 있죠? 저기 서울 입구에 있던 거 어디 있지?
화재나 재앙을 물리치는 국회의사당 입구를 지키고 있대요. 광화문 앞에 그런 거 생긴 건 똑같은 틀린데? 틀린 거 맞죠? 공법의 종류를 볼 거예요. 공법. 아까 거기 저기 옆에 있었던 거 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이 있고 세법, 병역법, 선거법이 빠졌네요. 헌법은 국민의 권리랑 의무, 국가의 통치구조, 국가기관의 구성원리, 국가가 지켜야 할 목표, 원리 이런 거를 규정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최고의 법이 될 거예요. 형법은 범죄의 종류랑 형벌에 대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공공질서 유지, 국민 보호 역할을 하죠. 행정법은 행정기관의 조직, 작용, 행정으로 인해 침해당한 국민의, 행정으로 인해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방법을 정해놨어요. 소송법은 재판의 절차랑 방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 있어요. 재판의 절차. 공법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국가나 공공단체 등에서 행사하는 공권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요. 공법은 국가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어요. 중요성이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마지막에 있던 사회법이에요. 사회법.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립을 완화해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권리 등을 구분하고 있어요. 일단 요거 마무리하고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이 있어요. 이 노동법들이에요. 그죠? 경제법이에요.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바람직한 경제생활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죠? 공정하게 경제해라 이거죠.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어요. 소비자 기본법도 있고, 그죠?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될 때가 있잖아요. 야, 우리 핸드폰 통신사 몇 개나 돼? 맨 처음엔 한국통신 KT 하나 있었지. 그다음에 SK랑 뭐예요? KT 생긴 거지, 그지? 과점이란 말이야. 독점은 혼자서 하는 거고, 과점은 한 둘, 셋이서 이렇게 짜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많으니까 알뜰폰들 생긴 거지, 그지? 너네들, 그지? 그런 거에 대한 거예요. 우유도 몇개안 되잖아, 그지? 지들끼리 다 그냥 조종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거에 관한 거야. 사회보장법 볼게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아, 이거 되게 마음에 안 들죠? 이두개 법은요. 응? 어마어마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 종류를 확실하게 외우도록 합시다.